저 불광동 방화 사건 있잖아. 이것도 공개 수배로 지금 바꿨으니까 네. 제보도나 잘 받아야 돼. 알겠어? 알겠습니다. 너 실수하면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믿음이 안 가서. 받아봐. 네, 강력 3반입니다. 박보미 씨? 예, 제가 박보미인데 누구십니까? 저는 박보미 씨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. 오빠, 여기다가 전화하면 어떡해? 오빠. 오빠. 죄송합니다. 야, 오빠. 죄송합니다. 야, 내가 지금 이거 뭐 제보 전화 받으라니까 사적인 전화를 받아 너? 죄송합니다. 너 미쳤냐? 아닙니다. 아, 정신 나갔구만 이거. 아닙니다. 전화를 그냥 끊은 야. 너 일하기 싫으면은 내가 전화 받을 테니까 네가 반장하면 되겠네. 알겠습니다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유. 야, 너 미쳤냐 너? 반장님이야? 반장님 충성. 충성. 미쳤어. 얘가 미쳤어. 아유. 진짜 혼내겠습니다. 완전 아유, 미쳤어, 야, 미쳤냐 너? 어? 야, 미쳤다. 야, 내가 미쳤다. 미안해, 범이야. 아, 좀 장난친다는 걸 내가 미안해. 오빠, 오빠 때문에 괜히 나만 혼났잖아. 근데 오빠, 왜 전화한 거야? 아, 그게 아니고 내가 급하게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. 뭔데? 일로 와봐. 응? 그 뭐냐면은 사랑해. 뭐라고? 사랑해. 안 들리는데? 사랑한다고! 뭐라고! 근무 다녀왔습니다. 안 들리냐? 안 들려? 죄송합니다. 안 들려? 죄송합니다. 안 들려? 죄송합니다. 귓구멍에 막혔어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내가 뭔 얘기하냐 너 지금! 죄송합니다.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? 얘기합니까? 뭘 얘기해 미쳤어! 죄송합니다. 에이 정말! 죄송합니다. 뭐야? 지금 여기에 설렘이 가득했어. 뭐가 뭘 설렘? 내가 고함 치는 거 못 들었어? 제 귀에는 고함이었지? 내 귀에는 캔디 같았어. 되게 달콤했어. 아니야. 기분 나빠. 긴장해. 나 촉 되게 좋아. 신입. 예. 우리 신입 밥 먹었니?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아, 진짜? 네. 난 먹었어. 그냥 그렇다고. 아, 맞다.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. 방금 방화 사건 용의자 몽타주가 나왔는데. 네. 봐봐. 그래?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? 어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. 아, 모르겠어? 응, 전화 본 적이 없어. 야, 신입. 예. 너도 한번 봐봐. 저 모르겠는데 말이야. 모르겠어? 아, 분명 너랑 같이 있을 때 본 놈인데. 어? 아, 그래? 어. 잘 모르겠는데 안 보여. 아, 안 보여? 어. 봐봐. 모르겠어? 저 잘 안 보는데. 봐봐. 모르겠어? 어? 모르겠어? 네. 모르겠어? 모르겠어? 뭐야? 뭐야? 이상해. 뭐야? 뭐가? 어? 방금 세상의 중심에서 나 혼자 뭐야를 외쳤어. 아, 되게 외로웠어. 아니야. 긴장해. 나 촉 되게 좋아. 예. 신입. 네? 밥 안 먹었다 그랬지? 예. Delicious. 감사합니다. 아, 기분 나빠져. 재수없어 저거. 김영사. 아, 예, 원장님. 너 이놈 알지? 아, 장기영이네. 불광동 방화사건 거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봤다고 끝까지 오긴 해. 이거 좀 얘기 좀 해봐. 아, 나 진짜 안 봤다니까. 아, 나 왔다고 얘기 좀 해. 야, 일로 와. 장기영 너 맨날 오냐. 아, 지금. 형이 나 알잖아요. 오, 형님. 얼굴이 확 폈네. 뭐? 오, 여자친구랑 잘 되나 봐요? 야, 인마. 내가 여자친구 어디서 썩다는 소리 하고 있어. 에이, 왜 그래요. 나 저번에 지하주차장에서 그 뽀뽀하는 거 다 봤어요, 내가. 야,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언제 뽀뽀를 했냐. 아,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. 그 여자친구 얼굴 다 기억나요. 얼굴 동그랗고 눈 크고 귀엽장하게 생겨가지고. 어, 딱 이렇게 생겼. 어? 여기 있네? 여기서 뭐해? 아니야! 아, 아니에요? 아니야. 아, 그럼 그때 그 여자는 딴 여자야? 아니야, 맞아! 맞아? 맞아! 맞아? 왜, 얘다 내 여자다, 얘가. 왜? 얘랑 뽀뽀했다. 어, 해. 뭐해? 뽀뽀해? 뽀뽀, 일로 와. 뽀뽀, 김영사, 일로 와봐. 김영사. 예, 반장님. 왜 나를 아는? 뭐야? 왜 이렇게 당황해? 아, 아무도 뭐야?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. 여긴 또 몰라? 뭐야? 어? 이 아, 비밀이야, 이거? 뭔, 뭐야? 아, 재밌네. 어? 재밌는 격쳤어요. 뭐가 재밌어, 너? 어?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, 그날 본 거나 제대로 얘기해. 너 그때 그놈이 불 지르는 거 봤지? 아, 그러니까. 불 뭐? 개가 지른 불, 얘가 지른 불. 어떤 거? 야, 아유, 아유, 핑크색. 아유, 시원해. 아, 시원해? 시원해. 어, 건강이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아, 너. 재밌네. 뭐, 애를 죽으러 들러와봐. 자식, 너 장난하고 있어, 너? 어? 아유. 너 똑바로 얘기해. 그날 본 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리 끝내고 보내준다고 했잖아. 진짜요? 그래. 알았어. 나 그럼 본 거 그대로 얘기해줄게. 그래. 얘기해봐. 내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, 그 남자 그때 딱 일어나더라고. 쓱 다가가더니, 미친놈이구만. 야! 미쳤어! 나 건드리고! 이게 경찰 오는 거야 이게? 야, 너 묵비권 사용해!
아, 10년 감수했네. 아. 오빠. 어? 짠. 어, 이 뭐야? 오빠가 사준 향수 뿌렸지롱. 아, 그래? 응. 나도 보미가 사준 향수 뿌렸는데. 진짜? 아, 오빠 냄새. 아, 보미 냄새. 어, 오빠 냄새. 또. 아, 몸 냄새. 아, 담배 냄새.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뭐가? 냄새 뭐야? 너네 방금 콧구멍이 귀에 걸렸었어? 뭐야? 어? 잠깐만. 너네 향수 뿌렸어? 둘만 몰래? 아, 그게 아니고. 너네 혹시? 아, 그게 아니고. 고기 먹었니? 아, 뭐야? 나 빼고 둘이 먹었어? 나 이거 반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, 진짜. 아, 이따 저녁에 회 사줄게. 뭐라고? 회 사줄게, 회. 신선한 회, 딜리셔스.